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식 선물입니다. 주식 선물 전문가 박명균입니다. 지난주에 처음으로 주식 선물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는 종목이 뭐가 있고 또 뭐 증거금은 상황은 어떻게 되고 라는 걸 잠깐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원래 뭐 제 책에도 있습니다만 해외 옵션 매도하고 해외 옵션과 주식 선물을 전문으로 하는데 이제 해외 옵션만 하다 보니까 주식 선물에 대해서도 관심이 꽤 많은 사람, 요즘 같은 장에 좀 장이 안 좀 출렁출렁 할 때는 특히 이제 주식 선물이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주식 선물을 좀 강의 좀 많이 해주십사 해서 가급적 주식 선물 강의를 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뭐 해외 옵션하고 돌아가면서 하든 아니면 주식 선물을 몇 번 더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제 두 번째 주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주식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모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궁금한 거 계시면 이제 하단에 나올 겁니다. QR코드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셔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주식 선물은 뭐 간단해요. 그리고 이제 주식이다 보니까 결론은 또 관심이 꽤 많아요. 뭐 언제 사야 됩니까? 언제 팔아야 됩니까? 뭐 그런 질문부터 해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샵 문자 샵 3772로 치시고 박명균 치고 이제 들어오시면 소통방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이 안내가 됩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이런 건 없어요. 가끔씩 이제 그 소통방에서 내일 대박 주는 뭡니까? 그런 건 난 찾을 자신 없습니다. 또 주식 선물에서 종목이 150개 뿐이다 보니까 그런 종목 찾기는 쉽지 않아요. 또 각 섹터별로 우량주 위주로만 150개 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뭐 쉽게 말하면 뭐 크게 움직이는 종목 많지는 않아요. 있습니다. 주식 선물 중에서도 그 150개 중에서도 많이 움직이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그걸 찾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박 주는 좀 꿈꾸지 못합니다. 그냥 소소하게 상승이니 하락이니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오늘 상황 우리도 지금 장이 미국이 계속 뭐 금리 인상 안 한다고 발표했고 그런데 이제 테이퍼링 자산 매입은 좀 축소한다고 얘기해서 이제 시기가 문제인데 이제 금리 인상이 그냥 화두였는데 금리 인상을 지금 보류한 상태라서 미국이 지금 연일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그에 덩달아서 우리도 오르고 있는데 그렇게 미국처럼 그렇게 강하지는 않죠. 항상 미국 눈치를 보는 것도 같고 또 뭐 외인들이 들어오면 상승하고 외인들이 빠져나가면 하락하고 하는 추세입니다. 그 속에서도 상승 뭐 오늘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코스피 기준으로 3200 지켰습니다. 코스닥 기준으로는 5053을 이제 지켰고요. 상승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하락한 종목이 있고 또 많이 하락한 종목도 있고 또 상승했는데 많이 상승한 종목도 있고 조금 상승한 종목도 있고 상승 코스피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상승한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상승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 코스닥 지수가 또 코스피 지수가 하락한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하락하는 건 아닙니다. 상승하는 종목도 있고 하락하는 종목도 있고. 자, 그런데 오늘은 제목이 MIT 매매를 통한 피라미딩 전략입니다. 요 피라미딩 전략. 실은 이게 장기적인 추세일 수도 있고 장기 단타도 괜찮고 뭐 단타하신 분들 뭐 내일이 걱정되니까 내일은 모르겠어. 단타하신 분도 괜찮고 스윙 전략 또 며칠 가져가는 전략 또 뭐 장기 전략 중장기 전략 다 피라미딩 전략이 적용됩니다. 그럼 MIT는 뭐냐? 쉽게 말하면 뭐야 우리 스탑로스 기능이에요. 스탑로스 증권사마다 약간 이 명칭이 들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뭐 매수 얼마 되면 매수하겠다. 매수를 했으면 얼마 되면 매도하겠다. 주식에서는 그러잖아요. 매수를 해야만 매도가 가능합니다. 삼성전자 한 주를 매수했으면 그래야 그 다음에 매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MIT는 스탑 로스는 이제 그게 아니니까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오늘 자료는 몇 개 준비 안 했습니다. 뭐 이걸로 하루 종일 한 종목 가지고도 분석할 수 있어요. 전략 중에서 정찰병 전략, 그 다음에 피라미딩 전략. 피라미딩 전략은 일명 불타기입니다. 물타기와는 반대예요. 물타기하고는. 그 다음에 손절 전략. 뭐 각각 세부적인 또 설명만 해도 엄청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개괄적인 거, 주익선물 두 번째 강의니까 큰 흐름만 한번 살펴보면서 정찰병 전략은 어쩔 때 쓰이는 것인지, 또 피라미딩 전략은 어쩔 때 쓰는 것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손절은 또 어떻게 되는지. 주식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저라고 해서 뭐 만능 아니에요. 저 나름대로 뭐 분석한 거 있고, 그래서 제 방식대로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전략과 동시에 보조 지표를 활용한 진입과 청산입니다. 우리가 아무 가격만 있어요. 그러면 언제 사야 할지 팔아야 할지 몰라요, 잘.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보는 봉이 있잖아요, 1분 봉. 거기에 따라서 이동평균선, 가장 많이 이제 보는 게 뭐 5일선, 11선, 20일선 그러잖아요. 뭐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요 추세. 결국은 이제 추세를 찾아야 크게 번다 그러잖아요. 근데 추세는 저도 쉽진 않습니다. 이동평균선을 아까 정찰병 전략, 피라미딩 전략 구사하면서 이제 뭘 참조해서 오늘은 이동평균선만 가지고 보조지표 중에서 뭘만 가지고 요 이동평균선만 가지고 보조지표 많이 있잖아요. 뭐 일목균형표도 있고 뭐 MACD도 있고 그다음에 RSI 많아요. 스토캐스틱. 그중에서 가장 많이 보는 거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추세를 어떻게 찾을 수 있나? 한번 그것도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추세까지 한번 찾아보는 방향으로. 그러면 이제 진입은 언제 할 것인가? 무슨 종목을 사고 싶어? 또 자, 주식 선물은 하락에도 배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매도 진입한다 했어요. 그럼 언제 진입할 것이냐? 그걸 판단해야 돼요. 가장 중요하겠죠, 처음에는. 그다음에 피라미딩 전략에서 추가 진입은 언제 할 것이냐. 이게 뭐예요? 피라미딩. 계속 추가 진입하는 거야. 피라미딩은 언제 진행할 것이냐. 언제 할 것인가. 그다음 익절은 언제 할 것인가. 수익이 났어. 수익이 났어. 놔뒀다가 그대로 두면 계속 뭐 상승할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 두고 있다가 반대로 갈 수 있잖아요. 익절은 언제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손절은 언제 할 것인가. 내 의도와 다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절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몇 개 종목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생명입니다. 제가 왜 하나생명을 가지고 왔냐면 주식 선물 중에서 가격이 가장 낮습니다. 주식 선물 약 150개 종류 중에서 가격이 가장 낮은 게 한화생명입니다. 그래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자, 이것만 가지고도 한 시간 내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평선이 왜 세 개뿐이야? 5일선, 11선, 21선만 있죠. 일부러 좀 단순화하려고 62평선, 또 122평선, 242평선 다 그냥 지웠습니다. 이건 주식 선물 차트가 아니라 주식 차트입니다. 주식 선물은 실은 한 달만 움직이기 때문에 차트가 제대로 형성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연결해서 보려고 그러면 뭐 주식하고 거의 비슷하게 흐르니까 주식 차트로 가져왔습니다. 이건 주식 선물 차트가 아니라 한화생명 주식 차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52평선하고 12평선하고 22평선. 가장 이제 많이 보는 게 52평선하고 52평선하고 22평선 그러죠. 요 두 개를 가지고 뭐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니,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니, 52평선이 22평선을 요 뚫으면 52평선이 22평선을 뚫으면 뭐가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다. 또 오르다가 뭐야? 52평선이 22평선을 하락해서 뚫으면 뭐가 발생했다?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 원리만 이용해도 괜찮아요. 그 원리만. 복잡하게 할 거 없이. 오늘은 이평선 중심으로 본다 했습니다. 그것도 지금 장기는 좀 오늘 안 보고 일부러 단기만 가져왔어요. 왜 또 이런 경향이 있냐면 주식 선물은 한 달짜리라고 했습니다. 선물이. 결국은 이제 혹시라도 롤러브 할 수도 있긴 있는데 뭐 가지고 있는데 손실이 났어. 또 이득이 났어. 그 다음 몰물로 가져갈 수도 있는데 왜 청산하고 또 다음 몰물로 그만큼 매집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데 뭐 일단 한 달 개념이니까 끊는다 생각하고 한 달에 끊는다 생각하고 그래서 단기적인 이동평균선만 5일선, 11선, 21선만 가져왔어요. 자 여기서 그러면 현재 우리가 차트는 후행성입니다.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보고 판단해. 실은 그래서 어느 정도는 불합리해. 인간 심리가 보고는 누구든지 다 알잖아요. 보고는 상승 추세다. 쭉 상승 추세야. 추세선으로 보면 상승 추세야. 보고 있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는 것이지. 딱 이 당시에 누가 상승인지 알겠냐고요. 모른다고. 그랬을 때 뭐가 필요하다? 이평선 개념이지 필요하다고요. 자, 5일선하고 먼저 21선 보겠습니다. 그럼 언제 진입할 것이냐? 자, 상승은 골든 크로스 발생했을 때, 하락은 데드 크로스 발생했을 때. 먼저 상승 먼저 보겠습니다. 언제? 여기 이 정도 52평선이 52평선 요 이 선이 빨간색입니다. 이 정도에서, 요 선, 얼마입니까? 2,500원 선. 언제예요? 2020년 12월. 실은 뭐 작년 말부터 모든 주식이 다 올랐잖아요. 모든 주식, 거의 모든 주식이. 누구든지 사놓으면 돈 벌러 가는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언제 진입할 것이냐? 매수 진입을 생각한다고 합시다. 언제? 이때 이 시기 때 매수를 가요. 오른다고 생각해. 먼저 정찰병 이게 오를지 안 오를지 몰라요. 일단 골든 크로스는 발생했지만 이 시기 때 이 점에서 골든 크로스는 발생했지만 이게 오를지 내릴지 모르겠어. 그래서 정찰병 한 개 두 개만 보내는 거 먼저 사보는 거예요. 매수해보는 거야. 이 친구들이 살아나면 이제 상승을 좀 인정하는 것이고 이 친구들이 마이너스야. 그러면 진입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한편에서는. 그런데 마침 올라. 벌써 크게 올랐죠. 2,500원에 샀는데 예를 들어서 뭐 2,750원 요 가운데 2,600원까지 금방 올라요. 그러면 이제 오른다고 생각하고 아까 피라미드 했습니다. 방금 피라미딩 전법은 뭐냐? 잠깐 설명할게요. 자, 정찰병은 이 종목이 지금 내가 상승을 머릿속에 두었습니다. 오를지 내릴지 모르겠어. 근데 그래서 물량을 내가 한꺼번에 투입할 수가 없어. 그럴 때 정찰병 한두 개를 보내봅니다. 그리고 나서 성공하면 거기에 이제 물량을 더 투입하는 거예요. 물량은 이제 그 나중에 차근차근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얼마를 투입해야 되고 그것은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주식 선물은 요 저가주는 얼마 안 되니까 연습 삼아서 한두 개도 큰 부담이 안 돼요. 피라미딩은 뭐냐? 이제 내 의도대로 갑니다. 상승 매수를 했는데 올라, 선물이 올라, 즉 주식이 올라. 그러면 그때 어느 시점에서 2,500원에 내가 처음에 정찰뱅이 들어갔어요. 매수 들어갔습니다. 근데 2,600원이 됐네? 그러면 한 개 더 물타기 하는 겁니다. 물타기가 아니라 상승하고 있을 때 추가 진입이야. 그 다음에 또 2,700원. 뭐야? 2,750원 여기죠. 또 오르네? 그러면 2,700원. 또 한 개야. 이런 식으로. 이 계약수는 이제 사람마다 다릅니다. 처음에 그냥 한 계약씩 한다 합시다. 처음이니까. 벌써 한 계약이야. 평균이 얼마야? 2,600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피라미딩은 또 네 번째. 계속 오르네? 거의 뭐 상한가 수준이죠. 이 정도면. 뭐야? 2,800원, 2,900원 계속 올라요. 좀 꺾일지 몰라. 오를 때마다 사는 거야, 오를 때마다. 미리 MIT에 걸어놓고 2,600원 내면 사겠다. 2,700원 내면 사겠다. 미리 걸어놓습니다. 그럼 사지는 거야. 그럼 평균이 나올 거 아니에요. 평균이 다섯 개를 샀다 합시다. 2,500원부터 2,600원, 2,700원, 2,800원, 2,900원. 평균이 2,700원이야. 평균이. 그러면 현재 뭐 그날 급등했죠. 이 정도까지 했으니까. 이 정도면 얼마예요? 거의 3,500원. 3,400원 정도까지 왔다고요. 그럼 수익이 꽤 났을 겁니다. 자, 정찰병 전략을 투입해서 성공했죠. 그러면 계속 피라미딩으로 구축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야, 그냥.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익절을 언제 할 것이냐가 문제예요. 사람의 욕심이,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어서 계속 간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 이렇게. 계속. 그러다가, 이거 보십시오. 그냥 수직으로 45도 각도로 그냥 하락했죠. 익절은 어디에 해야 돼요? 그게 참 어려워. 오히려 진입보다 어려운 게 익절입니다. 나름대로 고민을 하셔야 돼. 나 이 종목에서 한 몇 프로 이상 아니면 몇 프로 수익을 정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 어디서 나름대로 보통 이제 프로 트레이더들이 하는 방식이 5이평선이 12평선을 하락으로 낄 때 그때 매도를 많이 한다 그럽니다. 익절한다 그래요. 그때가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이 정도면 얼마예요? 3,000원 정도? 3,100원 정도? 그런데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지금, 자, 요 날 다 샀다고 봅시다. 피라미딩으로 다 샀어요. 미리, 걸어놔가지고, MIT에 스탑로스 걸어놔서 미리 사놨습니다. 근데, 이날도, 그 다음날도 하락이 보이죠? 실은 이날도 여기까지 하락했다고. 비록 양봉이었지만, 올랐지만은, 그래서 정하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내가 얼마면 내가 여기서 익절하고 나오겠다. 그건 나름대로 정하셔야 됩니다. 너무 욕심 갖지 말고 수익이 꽤 났다. 5%가 됐든 이 종목에서 단 하루 만에 5%, 6% 나왔잖아, 6%, 10% 나왔잖아요. 그러면 손절하고 또 들어가도 괜찮아요. 익절하고. 그런데 자 모르겠어. 더 가지고 가고 싶어. 더 오르고 싶어. 그런데 이 다음 날 음봉이 나왔네.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지금 익절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어느 정도 자, 이 정도 만족하겠다. 거기에 익절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가 요 5, 2평선이 12평선을 무너뜨릴 때
이 정도에서 입절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세 번째 날 음봉이 보여. 음봉이. 그럼 음봉 보일 때 그냥 입절하는 방법이 있어요. 청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하셔야 돼. 이것은 꼭 정답은 없습니다. 언제 팔아야 가장 좋은 것인지는. 그 다음에 또 지금 상승만 볼게요. 상승만. 5입 하락하다가 다시 5입평선이 22평선 여기를 이 정도죠. 이거 참 급격히 올라서 이 정도에서 원래 어디서 봐야 됩니까? 이게 뭐야? 이게 22평선이거든. 그럼 여기잖아, 여기서. 여기서 매수하는 거야. 두 번째, 첫 번째 매수. 두 번째 매수입니다. 요 시점에서. 그리고 자, 얼마 이 정도가? 이 정도가 한 2,950원 정도 될 겁니다. 첫 번째가 2,950원 정도 정찰병을 보내요. 한두 개 정도 보내. 이게 살아날지 아니면 하락할지 모르니까. 근데 올라요. 그러면 두 번째 뭐 한 3,000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3,950원 이런 식으로. 3,150원, 3,050원. 첫 번째 2,950원. 두 번째 3,500원. 100원씩 한번 오르면 추가 매수해 볼게요. 그다음에 또 계속 올라. 그래서 뭐야? 뭐 3,000, 세 번째 3,150원. 계속 오르는 걸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오르는 걸 보고. 그러다가 몇 개 진입했어요. 그날 그 다음 날 이날이 언제 이날 가격 봅시다. 그는 뭐 3,300원 될 겁니다. 요때 시점이. 근데 그 다음 날 음봉이 보이죠. 아마 이게 음봉이 보였으면 아마 평가 잔액은 손실이거나 이렇게 피라미드 구축했을 때 손실이거나 아니면 약간 이득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이제 손절이 나와야 돼요. 계속 내가 상승할 거라 추세를 어떻게 알아요? 지금 결과론으로 음봉 보이다가 양봉 보였으니까 상승했지만 이 시점에서는 아마 약간의 마이너스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나름대로 정해야 돼요. 손절 원칙은 다 달라요. 무조건 어떤 분들은 마이너스 3% 되면 손절하신 분도 계시고 또는 우리는 마이너스 5% 딱 정해놓고 하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뭐야 어떤 분들은 요 아직까지 추세가 살아있다고 보는 거야. 추세가 52평선이 12평선 하락할 때까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냥 돌파할 때까지 이날 언제 이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상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어느 정도는 이게 그런 것이 나름대로 규칙은 정해져야 됩니다. 아까 52평 일반적으로 청산은 매수했을 때 52평선이 12평선을 이렇게 하락으로 돌파할 때 그때 매수한 분들은 매도 청산 많이 해요. 근데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나름대로 방법을 구축해야 됩니다. 이것도 두 번째도 하여튼간에 수익이었어. 그리고 이제 기다려. 지금 상승만 바라보는 겁니다. 세 번째.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52평선, 22평선 어떤 걸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이 정도 사. 그리고 나서 세 번째입니다. 지금 매수입니다. 매수. 그리고 나서 가고 있는데 한 개 정도 정찰병 보냈다가 추가 매수 한 개 정도 했어. 그런데 하락이 크네. 손절을 라인이 왔으면 손절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안 왔어. 이때 52평선이 이때가 참 애매합니다. 52평선하고 12평선하고 완전히 뚫은 것도 아니고
지금 이평선 기준 가격 면에서는 뚫렸어요. 가격은 요 52평선 아래에서 종가가 형성됐어요, 이날. 그런데 요 선은 아직 살아 있어. 그래서 가지고 간 분들이 많아요. 처음에 이제 나는 52평선이 12평선을 딱 본 기준으로 확실하게 하락을 보여주면 청산하겠다. 익절이든 손절이든 그때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여기는 들고 갑니다. 계속 가지고 와요. 어디서? 여기서 손절하는 겁니다. 익절하는 겁니다. 이쪽에서. 지금 52평선이 12평선을 딱 확연하게 이탈할 때 그럴 때 익절하는 겁니다. 그러면 꽤 많은 물량을 쌓으면서 자 우리 주식에서 하는 명언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들어봤죠? 꼭대기에서는 못 팔아. 이때 팔 수도 있으면 좋고 만약에 못 판다 그러면 그냥 어깨에서 팝시다. 여기서 파는 게 최고겠죠? 여기서 파는 것이. 근데 누가 알아요? 저 같으면 소심해서 여기서 팔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근데 이제 전문 트레이더들은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원칙을 정해서 익질하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성공했어요. 그럼 네 번째, 이때 52평선이 계속 상승만 바라보댔을 때 52평선이 뚫렸어. 이 정도에서. 이 정도 샀어. 근데 이건 실패죠. 곧바로 하락했으니까. 자, 손절 잡을 때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때 보십시오. 이 정도에서, 이 정도에서 들어갔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3,500원에 들어갔습니다. 손절을 잡을 때 어떻게 잡느냐. 방법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아까 12평선, 52평선이 12평선을 하락하면 손절하겠다. 어때요? 여기에요. 이 정도에 손절하는 것이 가장 좋을 수 있어요. 가장 간단하게 자기만의 방식이 있어야 되니까. 그다음 또 하나 손절하는 방법. 이건 좀 단타 개념 다시들 많아요. 3,500원에 들어갔는데 처음 들어가서 기준을 정하는 거야. 나는 요 2평선이 무너지면 여기서 그냥 팔겠다. 손절이든 익절이든 하겠다. 라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나름대로 연구했는데 지금은 네 번째 이것은 매수 개념에서는 실패입니다. 왜? 요 의도한 바까지 못 갔어요. 요 여기서 손절해야 돼요. 52평선이 12평선 하락으로 이제 돌파할 때 데드크로스 발생할 때 52평선하고 12평선이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나름대로의 방법을 구축해야 돼. 그래서 연구 좀 하셔야 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익절 원칙을 또 손절 원칙을 정찰병과 피라미딩과 익절과 손절 동시에 생각하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이번에는 하락에 배팅하고 싶어. 하락에. 주식선물 장점이 뭐예요? 하락에 배팅한다 그랬죠. 어떻게? 52평선이 22평선 하락할 때 이때 요 시점에서 매도 투입하는 거예요. 이때 나름대로 이제 원칙을 정해야 되겠죠. 소심한 사람들은 저처럼 소심하면 수익 나면 금방 팔아요. 근데 전문 트레이더들은 어떻게 하더라? 나름대로 아 52평선이 12평선을 위로 뚫으면 이 정도에서 손절이든 여기서는 익절이겠죠. 보나마나 익절이겠죠. 여기서 익절하는 거예요. 52평선이 10평선 골든크로스 발생하면 이제 매도니까 거꾸로입니다. 매도를 진입했기 때문에 익절은 어디다? 52평선이 12평선 골든크로스 발생할 때 두 개가. 그래서 익절이든 손절이든 그때 단행합니다. 지금 여기서 매도 진입 이때 매도 진입했다가 이때 익절하니까 이득이겠죠. 또 한 번, 두 번째. 첫 번째는 성공했고, 두 번째. 52평선, 22평선. 하락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하나생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차트만 보고 한다고 했을 때, 2평선만 가지고
지금 매수매도 접근하는 겁니다. 여기서 들어가요. 어디서 익절해? 52평선이 12평선 돌파할 때 이 정도에서 익절하는 겁니다. 큰 수익은 아니지만 이 상승 추세에서도 일부 먹는 거예요. 성공했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세 번째 52평선이 12평선 뚫렸어. 이 정도에서 22평선 뚫렸어. 이때 진입해. 나름대로 자 여기서 익절 어디서 한다고? 지금 한 가지 손절이든 익절이든 한 가지만 두고 볼게요. 지금 52평선이 12평선을 상향 돌파할 때 손절이든 익절하겠다라고 지금 매도 개념에서입니다. 그럼 여기서 익절하는 거야. 약간 이익이 돼요. 그런데 요 봉이 지금 문제야. 요 봉이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이냐? 아마 여기서 이제 손절 원칙을 정하신 분들은 손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무조건 12평선하고 52평선만 개념만 생각했다. 야, 22평선은 5하고 10, 22평선만 생각했다. 그러면 거의 본전이거나 약간 이득이에요. 수수료는 건져. 그다음에 또 여기서 네 번째 여기서 이 정도에서 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익절하는 거야. 이것도 약간의 수수료는 벌어요. 일단 지금 52평선하고 12평선하고 22평선 진입은 요 5하고 20으로 하고 익절과 손절은 10하고 20, 5하고 10으로 했을 때 웬만하면 다 수익이었습니다. 이게 나름대로 방식을 정해야 돼. 근데 방식이 너무 복잡해 버리면 스스로가 헷갈려요. 그래서 매매 원칙은 단순해야 합니다. 오늘요 하나생명은 시간이 다 가네. 자 메리츠 증권 보겠습니다. 이거 뭐냐면 상승 추세가 형성된 종목이에요. 보십시오. 좀 크게 쫙 오르고 좀 하락했지만 다시 또 크게 올랐죠. 이때까지 올랐죠. 이게 목요일 끝나고입니다. 이 그래프가 목요일치입니다. 이때 가는 거예요. 52평선 22평 뚫렸어. 이때 가는 거야 그냥. 이 정도에서. 매수 들어갑니다. 어디서 익절해? 여기서 한번 익절하죠. 여기서. 그다음에 진입은 좀 모르겠어요. 왜? 아직 다시 또 올랐거든. 그러면 좀 어떤 분들은 진입하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참을 수 있어요. 그건 사람마다. 왜? 52평선 조건이 안 왔기 때문에. 5하고 20 조건이 안 왔기 때문에. 하락은 여기서 하는 거야. 매도는 여기서 치는 거야. 근데 자 이미 결과론으로 보기 때문에 봉이 내려왔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걸 나중에 볼게요. 피라미딩을 하는 거예요. 하락을 할 것 같으면 여기다가 계속 하락하면 매도하겠다라고 피라미드로 걸어놓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좀 더 설명할 거예요. 딱 본 걸 보고 들은 거가 아니라 요 52평선이 22 무너뜨릴 그 지점에다가 계속 무너뜨리면 사겠다, 팔겠다, 매도하겠다라고 걸어놓는 거야. 이게 피라미딩 전법입니다. MIT를 이용한 거. 이것도 오늘 성공해요. 그 다음에 또 매수. 여기서 매수하는 겁니다. 이 정도에서. 어디서 매도해? 여기서 익절하네. 꽤 많이 벌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한번 뭐 하는 겁니까? 매도 들어가. 여기서 매도 들어가. 이것은 거의 좀 손실이에요. 여기서 손절해야 돼. 12평선 뚫렸으니까. 이건 손실이고. 지금 5하고 10하고 20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쉬워요. 쉽다기보다는 단순해. 그 다음에 뭐 영진약품 보겠습니다. 지금 일부러 제가 저까지도 들고 왔어요. 처음에 주식 선물 접근하신 분들은 가격 높은 거 하지 말고 그냥 적은 걸로. 그래야 부담이 없거든. 자, 이건 뭐야? 하락 추세가 형성된 종목입니다. 이때 보십시오. 52평선 20이 뚫렸어. 매도 들어가. 매도 진입해. 그러다가 어디서? 여기서 익절하는 겁니다. 52평선이 12평선 뚫렸어. 크게 먹었죠, 크게. 그 다음에 상승했네, 뚫렸네. 이때 매수 들어가. 이건 거의 실패네요. 어디서 익절해?
여기서 이절하는 거예요. 거의 본전에서 이절하네. 손절이나 이절하네요. 또 어디서 뚫렸네. 오이평선 20 여기서 매수 들어갑니다. 매수입니다. 매수. 어디서 익절해? 여기서 익절하는 거예요. 약간 크게는 안 먹고 약간 먹죠. 계속 내가 이 종목 보고 있다. 어떻게 한다? 그럼 또 매도 들어가 여기서. 매도 들어가서 어디서 익절해? 이 정도나 여기서 익절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확실하게 보이는 거 여기서 익절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좀 고민이 됩니다. 나름대로 큰 흐름만 있으면 방향만 잡으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내가 이 종목 갖고 온 이유 중에 하나가 가격도 적지만은 하락도 됐고 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먹으면 좋겠죠. 여기서 얼마예요? 8,250원에서 5,000원까지 들고 가서 다 먹으면 엄청난 수익이에요. 근데 이걸 먹을 사람들이 과연 개인 중에서 몇 명이나 있냐고. 없다고. 이걸 끝까지 가져온 사람은 타짜입니다. 타짜. 여기까지 여기서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평선만 갖고 가지고 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상승은 뭐 여기서 하는 거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금 들어갔어요. 매수. 그리고 짧게 먹고 그냥 팔았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이번엔 팬옵션. 왜 팬인지 지금 네 개 가지고 왔는데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사고 올해 화두가 된 종목이죠. 뭐 HMM하고 뭐 팬옵션이요. 뭐야? 해양 물류 쪽. 코로나 때문에 많이 급등했죠. 좀 왔다 갔다 하죠. 기관들하고 외인들은 많이 좀 매도한 종목인데 개인들은 엄청나게 사는 종목이에요. 좀 출렁거려. 출렁거려. 이건 좀 복잡할 수 있어요. 매수하고 여기서 익절하고 매수하고 이 정도에서 매수하고 여기서 익절하고 매수만 봅니다 지금. 여기서 매수하고 익절하고 여기서 매수하고 아직 익절은 모르겠어요. 아마 익절했을 겁니다 아마 이 정도에서. 아마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제 하락했기 때문에 거의 본전이거나 오늘 하락했으면 본전이거나 약간의 수수료만 건졌겠네요. 왜? 5하고 12평선을 지키는 원칙주의자라면 여기서 팔아야 되는데 아직 안 꺾였거든. 목요일 개념으로는 오늘 하락했으면 아마 요 5, 2평선이 12평선을 하락했을 겁니다. 그러면 매도하는 겁니다. 또 매도 입장에서는 보면 어떻게 매도해? 여기서 매도 들어가. 여기서 익절해. 여기서 매도 들어가. 어디 익절해? 여기서 익절해. 약간 이득이죠. 여기서 매도 들어가. 여기서 매도 들어가. 여기서. 어디서 매수? 익절해. 여기서 익절해. 큰 이득은 아닙니다. 그래도 약간 이득이에요. 나름대로 원칙을 정하면 괜찮아요. 그다음 오늘은 뭐냐면 그럼 개인들이 오늘 주 이제 제목인데 부담 없이 프라이미딩 구축할 수만 있다면 뭐에 일단은 저가주에 집중하자. 저가주에 크게는 추세를 생각하고 추세대로 피라미딩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상승하면 상승적으로. 그럼 어떻게 구축하느냐? 방법론이에요. 방법론. 네, 시간 관계상 일단 먼저 설명하고 시간 나오면 다시 또 차트로 가겠습니다. MIT 매매를 통한 피라미딩 구축 방법입니다. 뭐 증권사마다 약간 용어는 달라요. 스탑 로스 기능, 뭐 스피드 주문 요 개념인데 자, 여기가 이제 요 선이 MIT 주문 창이에요. MIT. 여기가 MIT야. 쉽게 말하면 스탑 로스 창입니다. 여기가 매수 창. 이제 매수하겠다. 여기다 걸어놓잖아, 이렇게. 매도하겠다. 자, 선물은 처음부터 매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매도 걸어놓는 거야. 여기다가. 그런데 요 MIT는 뭐냐? 지금 현재 7,730원인데 팬오션이 하락할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하락하면 얼마에? 7,700원에 하락하면 그때 따라 가겠습니다. 그때 매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요 MIT 기능입니다. 또 7,690원 이때 가격이 하락하면 그때 매도 진입하겠습니다. 또 거꾸로 여기서도 매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7,700원인데 30원인데 자, 이때 그런 한 개 걸어놓는 거예요. 그럼 이때 화살표 가요. 틱을 0으로 해놓으면 7,740원 되면 이제 그 가격에서는 안 됩니다. 7,740원 여기 7,740원 되면 한 개 매수하겠다. 올라가지고 또 7,760원 되면 한 개 매수하겠다. 지금 곧바로 여기서 매수한 것이 아니라 가격이 올라서 오르고 있을 때마다 한 개씩 매수한 게 이게 피라미딩 전략일 수 있어요. 올라가는 거 따라가는 겁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 펜오션 MIT로 펜오션입니다. MIT로 피라미딩 구축하는 방법. 자, 지금 목요일치 요 마지막 봉입니다. 목요일치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지금 하락하고 있어. 하락하고 있어. 지금 많이 하락했죠. 이틀 동안. 이때부터 하면 3일 동안 크게 하락했죠.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근데 더 하락할 것 같아. 느낌이. 어떻게 한다? 지금 하락하고 있어. 가격이 지금. 자, 7,720원 되면 지금 여기서 매도 치는 게 아니라 요 가격에서 7,750원에 7,740원에 그냥 내가 먼저 매도 치는 게 아니라 7,720원 되면 하락을 내가 확인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MIT 기능을 활용해서 매도 걸어놓는 겁니다. 그럼 이게 하락하면 계속 하나씩 사지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까지 하락했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하나 샀어요. 그럼 평균 이중 되겠죠. 다 매입했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여기까지 하락했다 그러면 평균 이 정도야. 그러면 수익이 좀 나요. 그때 입절해도 괜찮아. 그냥 단타하신 분들은 특히 이게 지금 단타형으로도 괜찮아요. 그날 주고 사고 팔고 이제 종목을 계속 스캔해야 되겠죠. 이런 추세가 형성된 종목들 그날 하루에 상승이 형성된 종목들 하락이 형성된 종목들을 얼른 계속 찾아다녀야 돼요. 또 이번에는 아까 가지고 온 겁니다. 영진약품으로 MIT로 피라미드 구축 방법. 이것도 목요일 상황입니다. 이틀 동안 오르고 있어. 여기서 크게 오르고 있어. 그럼 뭐야? 현재 계속 좀 올랐어요. 현재 5,630원입니다. 5,650원, 60원. 오르면 계속 올라가면 오르면 사겠다. 지금 벌써 뭐야? 2.5% 오른 상태입니다. 그래도 지금 추세가 오르는 추세일 것 같아. 그래서 오르는 말에 올라타겠다. 여기에서 지금 매수가입니다. 여기다만 걸어놓을 수 있지만은 나는 그냥 더 올라가면 오르는 말에 올라타겠다 해서 오를 때마다 MIT 매수를 걸어놓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부터 사기 시작했어요. 여기까지 올랐어. 여기서 사서 계속 하나씩 사가지고 5,760원이 됐어요. 그럼 평균 이 정도 되겠죠. 5,720원 정도. 그럼 약간의 플러스야. 팔면 돼. 그냥 이절하면 돼. 이게 MIT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야. 손절이야. 피라미딩으로 물량을 채웠는데 가격이 반대로 간다면 자 무슨 말이냐. 피라미딩 전략으로 물량을 쌓을 때는 자 이겁니다. 다시 한번 위에서 설명할게요. 여기서 오른다 생각하고 여기까지 가격이 올랐어. 다 샀어. 사놨어. 그럼 평균이 이 정도 돼. 그런데 갑자기 또 하락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다 샀을 때는 이득입니다. 플러스입니다. 그런데 하락을 할 수 있잖아요. 하락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피라미딩 전략으로 물량을 쌓을 때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물량 쌓아야 돼요. 내가 이 정도 혹시 잘못돼서 손실도 감안하겠다. 아니면 추세를 믿는다면 또 적은 물량은 들고 갈 수 있어요. 아, 지금 이게 지금 상승 추세야. 그러니까 적은 물량은 비록 이날 여기까지 샀는데 다시 하락해서 여기까지 왔어. 그래도 추세를 믿는다면 일부는 이제 들고 갈 수도 있어요. 이 경우도 손절해야 돼. 손절을 생각해야 됩니다. 적은 물량이면 또 계속 분할 매수 개념으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움직이면 곧바로 손절을 감행해야 한다. 자기 뜻대로 안 움직이면. 나는 분명히 상승할 거라고 생각했어. 자, 여기서 자 보십시오. 여기서 당연히 물량을 다 여기서 여기까지 채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를 합시다. 열 개. 물량 열 개를 채웠어. 가격이 평균이 5,710원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자 물량이 몇 개 안 돼. 이게 이걸 손절하느냐 들고 가느냐는 좀 그때 상황이 달라요. 물량이 몇 개 안 돼, 열 개면. 그러면 혹시 가격이 다시 여기까지 왔어요. 처음에 샀던 요 시점으로 왔어. 그러면 손실 겁니다. 그 자체는, 그 순간에는. 그런데 추세가 지금 하향 상승 추세야. 그러면 들고 갈 수 있는데 또 하나. 익절 어디서 하느냐. 그냥 아쉽지만 바로 여기가 평균이니까 5,730원이나 40원, 20원에서 익절하는 겁니다. 손실 안 보고 파는 거야. 굳이 뭐 손실 마이너스까지 가지고 가지 말고 익절이니까 이익이니까 이익 범위 내에서 수수료만 건진다 생각하고 그냥 던져도 돼요. 오늘은 제가 이제 처음이라서 이게 본격적으로 뭐 이론 크게 공부할 거 없습니다. 해외 옵션은 이론 공부할 게 많은데 굳이 이제 주식 선물은 그냥 실전 가지고 와셔도 돼요. 몇 가지 방법 알고. 이제 방법은 접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본적으로 MIT 기능을 이용해서 피라미딩 구축하는 방법. 개인들은 일단 시작할 때 뭘로 한다? 저가주 위주로 한다. 저가주 위주로. 그다음에 물량이 좀 거래량이 있는 걸로.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뭐 이제 각 소통방에 주식 선물 한다 그러니까 문의가 들어와요. 그런데 이런 건 대박은 없다고 했습니다. 대박은 하단에 나오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문자 샵 3772 치고 박명균 치면 소통방으로 올 수 있는 게 안내가 됩니다. 거기 들어오셔서 질문하시되 내일 급등할 종목은 뭡니까? 내일 급락할 종목은 뭡니까? 그런 건 저도 모릅니다. 그냥 어떻게 시장에 대응할 것인지, 어떤 종목을 유심히 볼 것인지, 어떤 이 종목은 뭐 상승 위주로 볼 것인지, 하락 위주로 볼 것인지 그런 걸 같이 공부해 보는 거예요. 오늘 피라미드 구축 설명했는데 개인들은 단타형으로도 좋다고 했습니다. 단타형으로도. 그다음에 이제 계속 강의하면서 중장기적으로도 설명할게요. 자, 항상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시고 또 다음 시간에는 아마 해외 옵션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주식 선물을 한 번 더 할 수 있고요. 이제 시작이니까.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제가 준비 뭐 좋은 걸로 준비 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